헤딩하고 한 골 넣나 보지. 안녕하세요. 그냥 골만 좀 많이 넣으세요. 잘 어울리네요. 나 이걸 작은 거니까. 네, 프로필 촬영 왔습니다. 잘 나오나요? 굉장히 부끄럽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기본기 보자. 준비된단 말이에요. 기본기 막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자, 하나, 둘. 형들 많이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형님, 형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특별히 출연 기회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못 나오는데. 다들 떡국 드셨는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나중에 경기장으로 세뱃돈 던져주셔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축하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뭐 그 다 자유니까요. 한 번씩 던져주시면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세뱃돈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팬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이제 선수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그냥 한 컷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이 해요? 네? 이거 이제 형 차례. 데프팅 와서 한 골 넣나 보지? 아, 미치겠네. 형, 이제 형이 받으셔서 하셔야 돼. 어떻게 하네. 기성용의 셀프캠. 안녕하세요, 기성용입니다. 지금 유니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오스마르 선수와 촬영하고 있습니다. 팀 모습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화이트가 잘 어울리는 영웅입니다. 오스마르는 지금 통역 싸움도 없이 한국말 말씀하시는데 다 알아듣고 잘 찍고 있습니다. 여튼. 안녕. 올라. 자. 저는 하드드리. 이뻐. 예, yeah, many goals this year. 제가 예전에 한번 궁금해가지고 성룡이한테 등번호 몇 번 좋아하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등번호에는 별로 관심이 없대요. 근데 갑자기 6번 좋아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또 6번을 또 하셨는가? 누가 선수단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축하해 주셨어요? 저요? 생일 상우형. 상우형 비싼 향수도 선물해주던데. 성룡이형 아직 축하 멘트 없어. 지금 벌써 몇 시인데 지금. 내가 성룡이형 생일 때 유산균도 보내줬는데 그거는 먹지도 않고 있다고. 피곤하신 코치님들 피곤하신 녹초가 된 코치님들. 할로 인사. 헬로 안녕하세요. 아 또 왜 그래요 형. 내가 형 그거 있어요. 형 생일날 나 응? 향수 사줬다고 내가 형 얘기했어? 네. 아니 향은 잘 몰라 향도. 아니 괜찮아. 그 아주 그 금액이 중요한 거지 그 향은 중요한 거야. 자본주의자 여러분. 금액이 커지면은 아 그랬으면은 너도 이제 낮에 똑같이 돌아오는 거야? 그럼요. 아니 네. 이거 사인해서 누구 줘요? 나도 없는 이벤트. 나도 없는 유니폼을? 아 팬들? 없는데 팬들이 가는 게 아니야. 너무 좋죠. 너무 환영. 팬분들은 무조건 사인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사인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엄마가 만들어줬는데 제 별 있잖아요. 제 사인 별. 제가 별을 좋아해서 제가 별을 넣어버렸어. 아 이제 다음 선수한테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국가대표 울팀 에이스 나성훈 선수입니다. 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다. 인사만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사만 하고
네? 인사. 안녕하세요. 요즘에 인스타 활동이 줄어드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네, 이유가 뭐예요? 인스타? 네.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아니요. 원래 댓글 많이 다시는데 요즘에 좀 잠잠하시네요. 시즌 얼마 안 남았잖아. 운동에 집중하느라고. 아, 그 산과 바다랑 언덕을 뛰실 때까지만 해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치, 그때는 연애가 없었으니까. 아, 팀에 합류했어요. 아, 좀 이제 열심히 해야 돼. 보고 배우겠습니다. 그 왼발의 마술사 이제 그걸 재능을 이어받아서 올해 2022년도 어시스트를 몇 개 할 것인지. 일단 올해 목표는 저도 정해놨는데 일단 두 골에 5동. 조금 목표를 좀 작게 잡은 거 아닌가요? 일단 조금씩 천천히 밟아가면서. 아니, 목표를 크게 잡아야지 두 골 5동을 넘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격 포인트도 공격 포인트인데 일단 수비에서 안정적으로 무실점을 해나가야 또 팀이 또 앞에 있는 상우형이 또 골을 많이 넣습니다. 저희가 맞고 이제 그런 승리로 이제 희열을 느끼고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같이 이제 만약에 왼쪽 이제 사이드 라인을 하게 되는데 요구하고 싶은 게 있나요? 딱히 요구하고 싶은 건 없고 그냥 골만 좀 많이 넣으세요. 이상 나상욱 기자였습니다. 고향 근처 왔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집에 갔다 올까요? 아버지 잘 지내시고 그죠? 예. 네. 22 시즌 K리그 첫 골, FC 서울 첫 골 누구죠? 아마 제가 넣지 않을까. 비프로예요 이거? 카메라? 비프로가 아니고 고프로요 이 발음이 진짜 와. 아마 씨. 고프로 좋겠네. 여기 밑에 영어 못 읽나? 아, 못 봤다 아닙니까? 여기서 아니 유니폼 입고 사람에서 경기 뛰고 싶어. 한 명 축구 진짜 저번에 실수 20일 쳤다 볼까? 사인하고 할 때 월드컵 접근했잖아. 네. 설렜어. 검빨의 유니폼을 입어보는 소감이 잘 어울리네요. 유니폼 예쁘네. 원래 작년에는 이런 디자인 안 됐잖아요. 맞죠? 다른 것 같은데 원래가? 잘 어울리죠? 네, 찰떡이세요. 유니폼이 낯설실 텐데 짬이 있어서 그런지 잘하시네요. 너무 딱 설쳐가지고 어색했죠? 자연스럽고 아주 찰떡이셨습니다. 너무 먹었어요. 멋있어지는 줄. 화장 받으시는 동안 17번 하품을 하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신가요? 에? 밥 먹고 와서 그런지요. 저 들어가면서 달랐어요. 진야 제 라이벌이 많은데. 김진야 선수 라이벌은 나상호 선수라던데. 누가요? 모든 선수들이. 아, 그래. 네. 진야 내 건데. 진짜 얼굴 작아 보인다. 아, 진야 잘 생겼다. 진야 잘 생겼죠. 제 휴대폰이 좋아가지고. 네, 잘 나왔어요. Ben, good? Yeah, very good. How do I look? The same? No, handsome. Very handsome. Always handsome. 야, 성재 근데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엄청 잘생기잖아. 오래가지. 처음 듣는 소리인데? FC 서울의 간판 스타. 얼굴마담 김진야 선수. 자, 이제 강성진 선수한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캠. Rapaziada, hoje é dia de princesa, de príncipe. Só tem príncipe aqui, fenômenos. Olha o modelo do time aí, ó. Modelo do time aí, ó. Modelo do time, o outro modelo do time aqui, ó.
modelo do time. Muitos gols. Australian model. Muitos gols, muitos. Fenômeno. Fenômeno, fenômeno da Austrália. 일어난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일어난 지. 지금 일어난 모습 그대로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쉬고 왔죠. 4차 훈련 온 거 같아요. 1, 2, 3차 중에 어느 게 제일 힘들었는지. 다 보셔서 알 것 같은데. 다 힘들어요, 다. 1차는 1차대로 힘들고 2차는 2차대로 힘들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노란색, 빨간색 뭐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뭔가 노란색이 괜찮은데 빨간색은 서울이지만 약간 볼리퍼니스 어색한 것 같아. 볼리퍼 유니폼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빨간색은. 서울 유니폼 몇 등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은지. 신진이요? 아니 아니요. 아 저요? 권성현 선수. 저요? 5등 안에 선수. 그럼 1등은 1등만 1등은 상훈이죠. 백상. 상훈. 나만의 사진 잘 나오는 팁. 팁이요? 직캔대로. 카메라 잘 보면서. 네, 직캔대로 하면 잘 나와요. 알겠어요. 오늘도 자신 있으세요? 말 나오는 거. 자신 있는 건 아니고. 네, 직캔대로 열심히 잘 찍어요. 자, 이렇게 안 해. 프로필 촬영은 이제 다 마쳤습니다.